미래에는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것입니다. 경희인은 미래리포트 2023 설문조사에서 50년 후 존경받을 인간형을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한계를 느낀 구성원들이 다른 세상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접어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경희는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찾아 나서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경희의 노력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역대 최고 종합점수를 달성한 데 힘입어 세계 순위가 32계단 뛰어올라 42위를 차지하였고, 이 평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준으로 삼는데 경희는 17개 목표 중 6개 목표에서 국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는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희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두 계단 순위 상승을 이뤄내며 종합 6위에 올랐습니다. 논문 피인용 상승의 영향으로 교수 연구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였고, 지속적인 우수 연구 지원으로 경희는 교수 연구 지표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희의 학술 역량이 강화되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학과가 늘었습니다. 상해 학문 분야 평가에서 호텔 관광 세계 10위, 정보통신공학 세계 24위에 올랐으며, QS 학문 분야 평가에서는 호텔 관광을 비롯해 국제개발, 간호, 현대언어에서 세계 100위권을 달성했습니다. 경희는 산업계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감성지능을 두루 갖춘 교육을 확대하면서 학사 제도를 선진화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빅데이터 응용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팜 과학과에 이어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 단위를 광역화했습니다. 국가전략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학과와 전공의 벽을 넘나드는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전문 융합 교육을 더욱 강화했으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사업에 선정돼 최대 6년간 약 110억 원을 지원받아 K-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메타버스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의 메타버스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경희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융합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에 차세대 원전 기반 탄소중립 융합대학원에 선정돼 미래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 사업화하는 멀티플레이어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정보통신 방송혁신 인재양성사업 무인이동체 특화 분야 선정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보안기술을 융합한 인재양성에 나섭니다. 경희는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20개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9대 중점 융합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융합기술연구소를 설립해 미래 선도형 연구와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융합기술연구소는 학문 간 벽을 허물어 융합연구, 융합교육, 산학협력의 근간을 마련합니다. 경희는 9대 중점 융합 분야 중 우주 미래 모빌리티에서 한영 큐브셋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달 우주환경 모니터 개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위상을 드높였으며, 해외 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선정으로 설립한
큐브셋 국제공동연구센터는 차세대 우주태양전지를 개발합니다. 우주과학과가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달 우주환경 모니터는 2024년 발사되는 무인 달 착륙선에 실려 우주로 날아갑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선정을 기회로 삼아 세계 정상급 반도체 연구, 개발, 생산 거점 구축에 나섭니다. 차세대 반도체 구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전문 인력도 양성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대형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며 기술 사업화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의예과 김도경 교수의 연구 우수성을 확인해 임용 초부터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선정으로 거대 AI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클라우드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경희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산업협력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관련 교육과 창업 지원을 확대한 결과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휩쓸어 산학협력 교육의 우수성을 대회에 알렸으며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세계 자동차 기업과 산학협력을 진행해 서울 디자인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학생 창업도 활발히 이어져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전자약 장비 개발 기업을 창업한 조수민, 이동환 학생, 메타버스 인터페이스 장치 개발 기업을 창업한 하민혁, 이민우 학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 최석원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기술 창업에 성공한 이재진 학생은 경희의 창업 생태계를 통해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경희의 실천 활동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실천 역량을 결집해 ESG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첫 활동으로 공공 ESG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들이 기획한 ESG 모의 투자 대회 탄소 중립 캠퍼스도 추진 중입니다. ESG 위원회는 대학뿐 아니라 공공기관, 나아가 인류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탄소 중립 평화의 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천 활동을 캠퍼스 밖으로 확장했습니다. 제주 가파도 환경 정화, 업사이클링, ESG 현장 체험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경희의 행보는 언제나 인류와 미래를 향합니다. 경희는 문화세계 창조, 학문과 평화의 가치 아래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 문명을 창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술과 교육의 탁월성, 지구적 협력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경희의 가치와 철학에 공감한 한 기업의 창업주 일가가 주식을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교육 혁신, 연구와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교수와 동문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후배들을 응원하는 학식 지원 기금도 조성되었고 2023년 초에 진행한 1,000원의 아침밥 취지에 공감한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경희는 1,000원의 점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경희가 창학 75주년을 맞습니다. 창학 초기 경희는 지구상 모든 존재의 상생과 평화의 미래를 염원하며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는 휴전 직후로 경희는 세계 최빈국의 신생 대학이었습니다.
그때 인류와 지구, 미래를 향한 경의의 포부에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해졌으며, 앞으로도 경의는 학문과 평화를 양날개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갑니다. 개인과 사회,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과 창조의 여정, 경의만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